안녕하세요, 구민입니다. 야, 오늘은 화면이 꽉 차죠? 오랜만에 새큐브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알리에서 주문을 했고요. 항상 알리는요, 주문하면 한 2,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문한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잊어버리고 한참 일반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다음에 뭔가가 오더라고요. 자, 지금 비밀로 이렇게 뭐가 왔는데요. 지금 저도 처음 들어봤던 보고 지금 사실 까먹었어요. 지금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지금 박스, 아니, 봉투어에 있어서 제가 좀 여러 개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오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서 이게 뭔가 묶어가지고 이 안에 또 여러 개 박스가 있었네요. 잠시만요. 자, 이거는 좀 도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칼을 갖고 왔고요. 이게 혹시라도 제가 이제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천천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시켰나?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요거, 오케이. 뭐, 이제 평소에 그냥, 그러니까 뭐 특별한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새롭거나 그런 큐브들은 아니고요. 그냥 평소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그냥, 아예 보다가, 이거 원래 딱 이것저것 지르다가, 아예 모르겠다. 확 질러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샀는데 얘네들이 다 한꺼번에 왔나 봐요. 아주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시켰었나요? 이거 언박싱 영상을 제 와이프가 보면은 큰일 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크죠? 불안해요. 이게 잘못되면 또 혹시라도 안에 이게 망가지면 안 되니까 아주 조심조심 뜯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씨. 여러분들 옛날에 한번 제가 영상에도 나왔지만 한번 이거 칼로 뜯다가 크게 손을 다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언박싱 하실 때 아주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소중하게 싸놨을까요? 네. 여태까지 제가 알리에서 본것 중에 이게 제일 뭔가 좀 꼼꼼하게 잘 해줬네요. 아, 이게 이렇게 묶음 배송이었군요. 와, 오늘 엄청 많죠? 오늘 진짜 매시브 언박싱입니다. 자, 좀 화면에 정리 좀 할게요. 정리하고 왔는데요. 와, 제가 이렇게 많이 샀었나요? 제가 산게 이게 다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2, 3주 전에 사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언박싱 영상은 제 와이프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많이 산지 몰랐어요. 당시 가격이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이게 5만 원좀 넘었나? 아, 저 기억이 안 납니다. 더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안 비쌌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뜯어보면서 제가 리뷰를 해보죠. 자, 첫 번째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바로 뜯는 거라 저 큐브 이름은 제가 구매 목록을 보면서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큐브 목록을 저기 위에 자막으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뱅그랜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이고, 나와봤어요. 오우,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 공식도 있네요. 공식표도 있고. 야, 뭐 이렇게 해서 맞춘다라는 것도 있고요. 얘 333 응용 큐브죠. 333 응용 큐브고.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뭘까요? 먼지였군요. 그래서 333처럼 생겼는데 색깔이 보시면, 원래 일반 333은 육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 개의 면씩 색깔이 있어 삼색밖에 없는 큐브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엣지 조각이 보시면, 요렇게 가운데 요 엣지 조각 파트가 있는데, 요게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이색이라서 방향성이 있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단색이죠. 그러니까 피셔 큐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바로 보여드릴까요? 별로 성능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방금 엣지를 뺐다가 다시 뒤집어놨는데, 위에 보시면 3층에서 이제 십자가가 안 맞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이제 페리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코너 조각 같은 경우도, 얘는 방향성이 있죠. 네, 방향성이 있는데, 다만 2색짜리와 3색짜리가 이렇게 섞여 있는 큐브입니다. 제가 큐브 이름은 나중에 적어드린다고 했고요. 333 응용 큐브고, 그러니까 일반 333과 피셔 큐브가 합쳐져 있는 그런 큐브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번째인데요. 요거 세 개는 묶어서 할게요. 이게 제가 같은 회사에서 샀던 거 기억으로, 같은 샵에서 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생긴 게 되게 독특하죠? 생긴 것도 독특한데, 제가 그냥 처음에 샀을 때, 모양만 봤을 때는 그냥 333이나 444 응용 큐브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한번 솔빙해보고, 약간 저는 이제 구독자 이벤트용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구매를 했던 건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긴 게다 약간, 뭐랄까요?
구석기 시대 약간 뗀석기 같은 느낌이랄까? 생긴 게 되게 독특한데요. 자,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면회전 큐브죠. 면회전 큐브인데, 되게 헷갈리게 생겼지만 결국 333응용이네요. 잘 보시면 이게 보입니까? 여기 가운데 센터예요. 그러면 요렇게 면이 보이세요? 요렇게 보이면 요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 그다음에 코너, 그리고 333 완벽하게 동일하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슬래지해머를 3번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요렇게 두개 맞바뀌고 두개 맞바뀌고 뭐 이런 큐브입니다.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일단은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제 333 응용 큐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방향성이 아까 뭐 예를 들어 이 큐브 같이 방향성이 없는 큐브 조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니 모양이 똑같은 조각이 있느냐. 근데 제가 볼때 없는 것 같아요. 모양만 헷갈리다 뿐이지 방향이 뒤집어질 조각이 하나도 이게 뒤집어질까요?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 해봐야죠. 지금 궁금하면 그리고 얘를 그렇죠. 얘는 뒤집어질 수가 없죠. 왜냐면 색깔이 뒤집어지니까. 얘는 방향성이 전부 다 있는 조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일반 333이랑 완전하게 동일한 큐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맞추갔고 두 번째인데요. 얘 같은 경우도 생긴 게 다른 거죠. 다른 건데 딱 보시면 얘도 333 응용이겠네요. 딱 봐도 보시면 보입니까? 이렇게 한 면에 보이시고 센터, 그다음에 십자가, 그다음에 코너 조각이 되는데. 얘는 잠시만 2층이 어디야? 여기가 되죠. 오, 각면이 이 큐브 되게 마음에 드네요. 디자인이 각면이 전부 다 대칭이 똑같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 길다란 눈처럼 보이죠? 요거 흰색면도 길다란 눈처럼 보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모양이 봤을 때 지금 색깔이 4개밖에 없죠. 약간 333 응용인데 마스터 볼픽스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도 그럴 것 같은 게 지금 보시면 일단은 요게 엣지예요. 엣지인데 엣지 같은 경우는 3색이지만 요거는 회색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2색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터 몰픽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엣지들은 자기 자리가 있고 코너는 3색이고요. 코너는 전부 다 3색인데 보이시죠? 3색이고 회색이 없다고 하면 3색이죠. 그러니까 얘도 방향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요 코너 조각이죠. 요거. 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게 1층 코너 조각이란 말이죠. 1층 코너 조각인데 그 코너가 두 개는 이렇게 삼색이고 두 개는 단색인 거예요. 마스터 몰픽스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예외형이 발생을 하겠네요. 다만 마스터 몰픽스랑은 다른 점이 뭐냐면 걔 마스터 몰픽스가 쉬울 수밖에 없어요. 마스터 몰픽스는 얘랑 얘가 색깔이 같아요. 아, 요거 세 개가 색깔이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2층 엣지인데 3층에 들어가거나 3층 엣지인데 2층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나중에 예외형이 발생을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없죠. 왜냐면 다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왜냐면 노파, 노빨, 팝. 빨다 자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얘가는 코너 조각 같은 코너 조각 하나만 예외형이 발생을 하겠네요. 뭐 예를 든다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로 네, 얍 이렇게 돼서 코너 조각을 제자리에서 돌리겠습니다. 뭔가 되게 흐느적거리네요. 느낌이 이런 식의 예외형 아닌 예외형 좀 사실 예외형은 아니죠. 다 맞는데 코너 조각만 제자리에서 회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예외형이 아니라 얘랑 얘가 지금 방향이 제자리에 틀어진 것뿐입니다. 그럼 원래대로 돌리면 얘는 딱 하나 예외형은 그거 하나겠어요. 이렇게 바로 손쉽게 돌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마스터 몰픽스의 하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네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고 딱 진짜 구독자 이벤트용으로 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요거는 왠지 느낌이 433응용일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면 회전이 이렇게 되고요. 얘도 면 회전이 이렇게 되네요. 됐을 때 보시면 요렇게 얘도 디자인이 참 예쁘네요. 네, 어쨌든 뭐444응용일 뿐이긴 하지만 잘 보시면 요렇게 봤을 때 가운데 4개가 센터가 보이죠? 그리고 엣지가 얘는 엣지가 되게 독특하네요. 엣지가 약간 어떤 느낌이랄까? 엑시스, 마스터 엑시스 같은데 엣지 4개가 모양이 2개씩 느낌이 달라. 아유, 스티커가 이렇게 붕 떴네요. 아, 화면으로 잘안 보이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만 요두 개는 요런 모양으로 요건 모양 색깔만 다를 뿐이지 모양이 똑같죠? 그 대신에 요거랑 요거가 또 짝이 이래서 두 가지 형태의 엣지 짝이 있고요. 코너 조각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얘가 요렇게 보시면 얘가 코너죠? 그리고 얘가 코너의 삼각형이 보이시죠? 얘가 코너 초록색, 얘가 코너 그리고 빨간색이 코너고요.
그다음에 코너. 그렇죠. 코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엑시스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스터 엑시스를 맞추실 수 있으면 뭐 맞출 수 있겠네요. 지금 얘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긴 코너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육색이네요. 육색으로 된 코너가 있고, 뭐 윗면도 마찬가지겠죠. 요 얘가 코너일 거고, 노란색이 코너일 거고, 보라색이 코너일 거고, 뾰족한 거 육색이 코너가 하나 있겠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뭐 예외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마스터 엑시스 맞추듯이 맞추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444 응용 큐브를 하실 수 있으면은 뭐 난이도는 뭐 메가볼픽스 마스터 엑시스랑 뭐 비슷하지 않을까. 메가볼픽스보단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생긴 엣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뭐 이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쁘죠? 마지막입니다. 공룡 큐브인데요. 이거는 제 아들 주려고 샀어요. 제 아들이 뭐 바나나 큐브니 막 이런 거 약간 모양 예쁜 큐브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보는데 이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샀고, 저도 구조가 정확히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 뜯어보도록 하자. 자, 으쌰. 이거는 이벤트로 드릴 게 아니라 제 아들을 줄 거기 때문에 박스는 뭐다 버리도록 하고, 어우 여기 뭐 맞추는 방법도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 헤드, 투 테일스, 어쩌고저쩌고 뭐 나와 있는데 뭐 중요. 아, 여기 딱 그냥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는 뜻인가 봐요. 여기에 공식 중에 여기 공식도 다 나와 있네요. 보이시죠? 그래서 뭐 이런 이두 개와 이두 개를 바꾸는 거, 그다음에 대그 네개 조각을 네 개를 바꾸는 거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네, 뭐 필요 없습니다. 즉, 바나나 큐브 맞출 수 있으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2, 3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다 모두 다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자, 일단은 공룡들을 다 꺼내보도록 하죠. 바닥에 지금 쓰레기가 막 쌓이고 있어요. 제 와이프가 봤다면 바로 등짝 스매싱 각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어이구, 뭐야. 야! 이게 뭔데 이렇게 뚝 떨어졌을까요? 아, 요 안쪽에서.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얘가 왜 빠졌을까요? 갑자기. 네, 요렇게 되는 거네.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어우, 고장난 줄 알았어요. 자, 요렇게 공룡, 예쁜 공룡 네 마리가 모였습니다. 뭐, 얘는 티라노고요. 얘는 트리케라톱스. 그다음에 얘는 브라키오겠죠, 아무래도? 브라키오 맞나요? 원래 브라키오가 이렇게 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마, 요 머리 있는 거 보니까 브라키오 같고요. 마지막에 이게 앙킬로사우루스. 이게 8가지가 있었거든요. 8가지가 있었는데, 얘네가 각각 두 개씩 색을 갖고 있더라고요. 모양은 네 개가 있어서 이렇게 네 개를 제 세트로 구매를 했고요. 이게 확실히 싸구려라. 그러니까 뒤뚱뒤뚱하긴 합니다만. 구조는 전부 다 223이네요. 네, 전부 다 223입니다. 그래서 결국 223 큐브를 맞출 수 있다면 다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이제 223 큐브 맞출 때는 이제 그 J펌 하나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요두 개를 맞바꾸는 R2, U, D 프라임, 그다음에 R2. U, R2, U', R2, D, R2, U', R2, U를 하시게 되면, 요렇게, 요두 개가 이렇게 맞바뀌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멋있네요. 뭔가 공룡이 또 턱이 되게 세 보이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전부 다 보니까 다223 응용이에요. 그래서 223 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223 큐브를 맞출 수 있다면 다 맞출 수 있는 큐브 같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제가 뭐 해법까지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아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알리에서 대량 구매를 했습니다. 큐브를. 뭐 색다를 건 없지만, 대량 구매를 했고, 뭐 일부는 제가 이제 영상 하나 찍고요. 다 이제 구독자 이벤트용으로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나서 나중에 이벤트 할때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오늘은 되게 만족도가 높네요. 아까 뭐 공룡 큐브 뭐 특별할 건 없지만 예뻐요. 생각보다. 그래서 예뻐가지고 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이 큐브는 제가 아까 섞인 거 잠깐 맞추다가 또 하나 재미있는 점 발견을 했는데, 아까 왜요뭐요 조각 엣지 조각이잖아요. 요 엣지 조각이 방향성이 없어 피셔 같이 예외형이 발생하는데, 이게 마스터몰픽스 성들도 있네요. 보니까 얘랑 얘가 똑같아요. 보이시죠? 얘랑 얘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가 자리가 바뀌게 되면은 또 발생하는 예외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발생을 해. 재밌는 아주 큐브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도가 높네요. 그래서 조만간 요 큐브들 해법 영상도 올리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또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